이성균은 좀 약간 봤을 때는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많네요. 예, 뭐 남현희의 뭐 전청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뭐 아, 정말 의외다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. 좀 쇼킹하다 아,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남이 어떤 사생활이 조금 들켰는데 그 들킨 사생활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생활이었다면 이성균 씨의 마약은 뭐냐면 그냥 실망감입니다. 네, 실망감. 그러니까 남현희가 전 총조하고 뭐 사기 결혼을 할 뻔하고 또는 누구 말 맞다나 뭐 구의원 김민석이 구의원 말 맞다나 뭐 공모를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그게 실망감이라기보다는 그냥